가라. 어? 딸꾹질은? 긴장하면 딸꾹질하는구나. 내 몸이면 멈춘다. 숨을 안 쉬면 멈춘다. 딸꾹질은? 숨을 잠깐 동안 안 쉬고 있으면 죽는다. 오늘 정말 예, 이 자리에 예. 어렵게 김병지 선수와 함께 하셨는데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김병지 선수는 그 에너지 넘치는 그 딸꾹질을 어떻게 좀 소화를 해내실까요? 수학식선에서는 일단 놀래키면 멈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놀래키는 방법에 있어서 예. 이제 종류가 좀 있겠죠. 예, 뭐 저희들 같은 게 장난치면 뭐 순간적으로 뭐 뺨도 때리고 그러는데 뺨도 때리고? 오, 야, 이거 충격적인데요? 맞는군요. 놀이기구 타면. 아, 딸꾹질은 놀이기구 타면? 네. 어, 와, 그럼 딸꾹질 딱 났을 때 놀이기구 뛰어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놀이기구. 딸꾹질 막 이러면서 막. 어? 근데 딸꾹질, 그러니까 뭐 과학적이고 기구 예. 같은 거는 기계니까 좀 과학적이고. 근데 그럴듯하다. 자, 우리 긴장을 보나... 푸는 방법이긴 한 거죠? 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느끼,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러면 간단하네. 딸꾹질은 사우나 하면, 온탕에 들어가면 뭐 이거 화장실에 가면 멈춘다? 응? 아, 큰일 볼 때? 뭐, 그럼 딸꾹질, 딸꾹질. 유치원생이시니까 네. 유치원 우리 학원 애기들.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딸꾹질이 딸꾹질이 났다. 어떻게 멈추게 해주세요. 혹시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뺨을 때린다. 꽉 껴안아. 꽉 껴안는다. 멈춰! 꽉 껴안아요? 아, 그럼 멈춥니까? 네. 울면서. 아, 울면서? 아, 울면서? 큰일이다. 자, 예. 자,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예. 정답 보겠습니다. 네. 애가 딸, 얼마나 싫을까? 딸꾹질은? 예. 내 몸이면 멈춘다. 어? 어? 아, 진짜? 왜 댕겨? 모르셨죠? 야, 이거 신기하다. 딸꾹질은 혀를 잡아당기면 멈춘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딸꾹질 환자라고 왔을 때 혀를 잡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가봤습니다. 하지만 딸꾹질 환자는 보이지 않는데요.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아, 자주는 왔고요. 네, 1년에 한 두세 번? 아니, 이럴 수가. 결코 흔하지 않은 딸꾹질 환자. 그래서 딸꾹질을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기꺼이 실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10명을 선정.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나요? 전문가의 이 폐하에 딸꾹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딸꾹질을 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조성해보겠습니다. 딸꾹질을 유발하는 신경을 자극해야 되는데요. 그 신경을 자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실험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통해 딸꾹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난로 앞에서 체온을 높입니다. 30분 경과. 실내 기온은 44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외투를 벗고 야외로 나가봅시다. 온몸으로 추위를 느끼기 위해 팔을 쫙 벌리고 서 있습니다. 20분 경과. 감기 들겠다. 현재 기온은 영상 3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추웠지만 아무도 딸꾹질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미각 쪽에도 딸꾹질을 일으키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을 자극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주 짠 음식이나 아주 매운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떨까요? 미각을 자극하는 고추, 얼마나 매울까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딸꾹질이 나올까요? 딸꾹질은 안 나고 입에서 불만 납니다. 아무리 매워도 딸꾹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물 없이 막 밥 먹으면 나오지 않나요? 참가자들에게 어떨 때 딸꾹질이 나오는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목 미는 음식, 고구마나 뭐 감자 같은 거 먹는데 저럴 때도 예, 저럴 좀 급하게 먹었다 싶을 때 그렇죠. 음료수 같은 걸 마시던지요. 예,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급히 마셨을 때 저런 경우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번엔 각종 음식으로 목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1조 목이 메는 음식. 오, 계란 노란자. 오. 2조 톡 쏘는 탄산 음료. 3조 고추와 고춧가루로 버무린 라면. 오, 스태프들은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위해 즉석에서 계속 계란을 삶았습니다. 이제 무조건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시뻘건 색깔에 보기에도 매워 보이는 라면을 한 그릇 다 먹고 탄산 음료도 한 번에 쭉 들이켜보고 그것도 모자라 한 캔 더. 계란 노른자, 식빵, 거기 밤빵까지. 예. 이때 슬그머니 고추를 집어드는 손이 있었으니 의사 선생님입니다. 너무 답답하시니까요. 딸꾹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도 스태프들도 딸꾹질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딸꾹질이 정말 간절한가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딸꾹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저분들은 다들 지원하신 분들이에요. 자원자들입니다. 네. 나왔다. 아, 스텝 가운데서 멈춰버렸다. 다들 쳐다보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딸꾹질을 바랬건만 점점 지쳐가는 참가자들. 이때 한 학생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뛰는 것일까요? 네, 운동하다가 달리기 운동하고요. 급하게 들어와서 샤워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샤워하는 도중에 딸꾹질이 거의 많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너도나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업고 뜁니다. 어느새 해까지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딸꾹질을 위한 참가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정웅채 씨인가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네? 아, 녹화도 좀 지나갔네. 딸꾹질하게 하려고. 딸꾹질하게 하려고? 아니, 딸꾹질하게 하려면 추운 데서 술 마시면 딸꾹질 잘 나오는데. 추운 데서 술 마시면 딸꾹질이 잘 나온다. 그래서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자, 무려 17시간이 넘게 추운 야외에서 10분간 몸을 식힌 뒤 아까운 재미가 만 21세 이상임을 확인하고 지원자에 한해 술을 공급했습니다. 역시 지원자에 한해서 이렇게 20분이 또 지났습니다. 어? 올렸대요, 원장. 자, 조금만 빨리 주세요. 저, 잠깐. 어, 진짜? 딸꾹질이 맞습니다. 네, 맞네요.
실험 시작 16시간 만에 겨우 얻어낸 딸꾹질. 소중한 딸꾹질이에요. 딸꾹질을 한번 먼저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딸꾹질을 멈춰보겠습니다. 힘드실 거 다. 네, 다 더. 방법을 잘 더, 보십시오. 살살. 조금씩 늘어나는 혀. 정말 딸꾹질은 멈출까요? 한번 놔볼까요? 딸꾹질이 멈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에서 열까지 세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괜찮아요? 네. 자, 오케이! 성공! 딸꾹질 하나를 위해서 16시간을 자신과 싸운 젊은이들.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늦게 하는 거야? 저기. 자, 이제 긴장되고 풀리시니까요. 신호들이 오고 있어요. 한 학생이 또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심하게 옵니다 지금. 아, 계단감 추우니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딸꾹질 한 겁니다. 한 번 내밀어 보실게요. 있는 친구 다 한다. 예. 다시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딸꾹질 멈췄네요. 딸꾹질 멈추기 다시 한번 성공. 혀 당기는 순간에도 딸꾹질을 하는데요. 계속 이게 천천히 멈춰지는 느낌 있잖아요. 약해지면서. 목이 안 아프면서 약간 가슴도 안 아프면서 멈춰지는 그런 느낌. 혀를 당기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딸꾹질을 일으키는 신경하고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신경하고는 같습니다. 딸꾹질을 일으키는 신경이 혀에 많이 분포돼 있고 그 신경을 다시 한번 자극을 해줌으로써 딸꾹질이 멈추게 되는 그런 기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딸꾹질은 멈추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다시 한번 그 우리 지원해 주신 우리 젊은 여성분들, 남성분들한테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정말 힘들군요. 네. 그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 분들이냐면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본인이 평소에 딸꾹질이 나면 좀처럼 이게 멈추질 않는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지원자를 받아서 저희가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함께 하셔서요. 그런 실험 방법들이 신체적이나 건강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들로만. 왜 긴장해, 당신? 네? 아니, 나 좀. 지금 딸꾹질 한다. 협박하죠. 우리 홍 박사님은 모르셨어요? 혀를 당기면. 아직 그건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근데 그 뭐야 딸꾹질을 일으키는 그 신경이 예. 혀에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자극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렇군요. 네. 효과적인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한번 평가를 받아볼까요? 예. 예. 딸꾹질은 혀를 당기면 멈춘다. 빛나라 지식의 편. 예.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괜찮죠. 2004년 첫 번째 스펀지인데 네. 올해도 네. 역시 네. 힘든 건가요? KBS 한국방송